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격파할 수 있는 필승법이 공개되며 관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러시아 측에 전해진 후에는 푸틴까지 황급히 입장 표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외신과 함께 자세한 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위해 고립시키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 외곽에서부터 조여오고 있습니다. 양측은 주요 요충지에 진을 치고 팽팽한 교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키이우 북서쪽 경계와 맞대고 있는 소도시 이르핀에서 격렬한 시가전이 수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3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에 포위된 마리우폴과 체르니히우는 도시 전체가 거의 파괴됐습니다. 외신들은 수도 키이우와 다른 도시에도 같은 전술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이 이르핀을 차지하는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키이우 저지선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방위대가 전선을 사수하기 위한 혈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르핀은 키이우의 북서쪽 경계와 맞대고 있는데요. 이르핀 강이 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탱크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이 강을 건너는 교량을 모두 폭파시켰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르핀의 주요 도로는 3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단결로를, 러시아군은 대항로를 차지한 상태로 중앙로는 양측의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르핀은 키이우로 향하는 요충지 두 곳 중 하나인데요. 다른 곳은 키이우 동쪽에서 시경계를 맞대고 있는 브로바리입니다. 이 도시에서도 격렬한 시가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매복 공격에 러시아군의 탱크가 파괴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번 공격으로 진격이 또 다시 좌절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키이우로 들어오는 도로를 감시하는 중에 러시아 기갑 부대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을 입구에 멈추더니 한쪽에 몰려서 대열 정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이때다 라며 들어온 정찰병은 포대의 공격을 요청했고 우크라이나 측의 포격이 시작되니 러시아 기갑 부대는 우왕좌왕합니다. 살아남은 기갑 차량들은 황급히 도망가기 바쁩니다. 전투가 끝난 후 현장에 가보니 러시아군 기갑 차량 몇 대가 불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유럽 소식통에서 러시아군 기갑 부대 연대장이 유명을 달리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정찰도 제대로 안 하고 묻지마 전진을 감행했으며 적이 가까운 장소인데도 위험하게 한 곳에 몰려있는 빈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연대장까지 잃게 되었죠. 한편 키이우주의 모크레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군 장비 대량 격파, 노획 소식이 영상과 함께 외신에 전해졌습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군에 파괴된 장비들은 탱크 3대, 토르 1대, MTLB 2대이며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한 러시아 장비는 T-72 7대, BRM 1대로 발표됐습니다. 이처럼 결코 누군가가 우세라고 단언할 수 없는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머리끝까지 화가 난 푸틴이 단시간 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8명가량의 군장성급 고위 인사들을 해임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13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안보회 의장은 인터뷰에서 기습적인 전면 침공을 통해 개전 2, 3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을 빠르게 점령하려던 러시아군의 전략이 우크라이나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사실상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푸틴 대통령이 최고 위급 장성 8명을 전격적으로 해임하는 조치를 내렸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푸틴 대통령이 단기전을 예상하고 수립했던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며 러시아가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는 증거다. 앞으로도 러시아가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러시아 역시 쉽게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후 우크라이나군 1,300명가량이 하늘의 별이 됐다며 군병력 손실 수치를 처음으로 공개해 우크라이나가 선방하고 있지만 결코 우위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3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중재 노력을 반기면서 예루살렘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종전 예상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군이 총공격으로 수도 키이우를 장악하거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해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는 가정입니다. 이 경우 친러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우크라이나의 EU와 NATO 가입의 꿈은 사라지게 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공포감을 극도로 끌어올리면서
러시아에 유리한 타협에 합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전쟁을 마무리할 가능성입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군은 흑해를 장악, 우크라이나의 교역을 봉쇄,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3국의 힘을 빌어 마지못대 타협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프랑스, 터키 등 제3국의 중재 노력 재가동이 눈길을 끌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군의 저항과 서방의 제재에 러시아가 결국 손을 드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공격에 대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능력에 가장 큰 타격을 주기 위해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가해 러시아군 및 러시아 정부의 시선을 분산시킨다는 시나리오인데요. 실제로 개전 초기에 우크라이나군의 전술탄도 미사일인 토치카가 러시아 영내의 공군기지에 발사돼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미사일 역시 사거리가 90에서 120km 정도로 매우 짧았으며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등의 장거리 타격 전력이 빈약하고 공군력도 간신히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군의 공중지배를 저지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체첸의 사례가 있어서 작전상 모스크바 공격을 안 한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입니다. 러시아 국민을 공격할 경우 싸울 명분을 줬으면 좋지 러시아 측에는 치명타가 그다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필승 종전 시나리오는 핀란드 소련 전략입니다. 1939년 11월 30일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하여 발발한 겨울 전쟁은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겨울 전쟁 역시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핀란드가 소련을 상대로 대단히 선전했다고 평가됩니다. 개전 당시 소련군은 무려 25개 사단 54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였는데 이는 당시에 핀란드가 동원할 수 있는 병역 자원을 전부 합친 숫자의 약 3배에 달했습니다. 전차의 숫자비는 2,400대 9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엄청나게 선전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소련군은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인해 유능한 장교라고는 죄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데다 살아남은 군 간부들도 어디서 트집을 잡힐지 무서워서 제대로 된 지휘는 꿈도 못 꾸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지금의 러시아 상황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소련의 겨울은 우스워 보이는 영하 43도에 육박하는 핀란드 동장군의 강림으로 별로 좋지도 않은 도로가 몽땅 곡선에 묻히자 전차가 진격은커녕 보급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역시 3월 들어 우크라이나의 땅이 진흙탕으로 변하는 라스푸티차 현상이 찾아와 러시아 기갑부대가 진흙탕에서 옴삭달싹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 원정에 나선 나폴레옹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을 침공한 독일군도 이 지역을 돌파하느라 고전을 면치 못했고 결국 패전의 한 원인이 됐죠. 거기에 핀란드 역시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징집에 응했습니다. 또한 낮에는 저격수들이 행군을 방해했고 밤에는 스키를 탄 유격대가 기습에 나섰죠. 겨울 전쟁에서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저격수로 불리는 시모 헤위해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약소국인 핀란드 진영에서 소련군을 상대로 500여 명의 병사를 영원히 침묵시켰으며 은밀한 저격을 위해 망원 조준경을 사용하지 않았고 총의 기본으로 달려있는 아이언 사이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를 상대하는 소련군은 백사병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죠. 우크라이나 역시 루드밀라 파블리첸코 같은 전설적인 저격수가 존재했으며 8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 전설적인 저격수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익명의 저격수가 참전한 것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월리라는 가명을 쓰는 캐나다 엘리트 저격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월리는 이날 CBC 캐나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신 유럽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폭격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21세기에 일어났다며 참전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캐나다 엘리트 로열 22연대 소속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각종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원리는 몇 년 전에는 쿠르드족의 편에서 이슬람 국가 병사들과 전투를 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의 발목을 잡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명제는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휴대용 대공 미사일 스팅어, 그리고 터키제 무인공격기 바이락타르 TB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전설적인 저격수의 버금가는 그의 참전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러시아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엄청난 선전을 보여주었던 핀란드의 전략을 잘 분석해 활용법을 찾아 나서는 것도 지금의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은 우크라이나의 몫이며 대전제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까지 싸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앞으로도 같은 방식의 전쟁이 또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 국제사회 역시 지금처럼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물자를 지속적으로 넉넉히 지원하고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봉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침략 전쟁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는 그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하루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